한국 축구의 간판이고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의 손흥민 선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유로파리그의 경기를 치르던 도중에 그라운드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상이 의심이 돼서 결국 교체됐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이 유럽 축구 선수들의 혹사 논란, 이게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손 선수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축이고 또 다음 월드컵의 예선전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축구팬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일부 팬들은 벌써부터 국제축구연맹 등을 상대로 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 이 팬들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축구계에서는 이 선수들의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먼저 이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이 영국 런던의 토트넘과 아제르바이잔의 가라바흐가요. 이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페이즈 1차전을 치렀는데요. 이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가 후반 23분쯤 이 토트넘의 세 번째 득점의 기점이 되는 오른발 강슛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가 이 세컨볼을 그대로 차서 넣으면서 골을 마무리했는데 자 그런데 득점 이후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동료들의 골 세러머니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손 선수가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는지 저렇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 토트넘의 포스테글루크 그 감독은요, 즉시 이 손 선수를 바르노와 교체를 했고, 그러니까 다른 선수와 교체를 했고요. 또 후반 26분까지 뛴 손 선수는 의료진 치료 후에 약간 절뚝이면서 이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을 절뚝했다는 게 결국 이제 부상이 의심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토트넘 감독은요, 부상보다는 좀 피로 누적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손 선수가 쓰러졌을 당시 오른쪽 허벅지를 부여잡는 모습을 보여 허벅지나 사타구니 부근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해외 매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직 부상과 관련해 이야기해보지 않았지만 손 선수가 조금 피로한 것 같다고 했다며 손 선수나 의료진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요. 앞서 경기 전에 손흥민이 유럽 축구 선수들의 혹사 논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작심 발언을 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더 이목이 쏠렸습니다. 네, 유럽 축구연맹과 국제축구연맹이 새로운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하면서 경기 수가 늘려가면서 일정이 빡빡해졌습니다. 여기에 리그와 컵대회, 유럽 대항전, A매치 일정까지 소화하면 선수들에겐 부상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유럽 축구계에서 일부 선수와 감독 등이 경기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업까지 언급을 했는데 손 선수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경기 전 공식 회견에서 많은 선수가 옳은 말을 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 선수는 그 앞서 지난해에도 혹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TV조선과 인터뷰에서도 이 선수라면 모두 계속 달리고 싶어한다. 이 휴식을 받는 건 특혜일 수 있다면서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국내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랬던 손 선수가 이 선수는 로봇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소 강한 목소리를 내니까 국내 네티즌들 더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 선수들을 제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 손흥민이 좋게 좋게 돌려서 말했다만 제발 아껴달라. 이 모든 주전들이 갈려나간다 등의 반응들이 나왔고요. 또 이 대회 일정들을 보면 진짜 선수들이 버티는 게 용한 것 같다. 이 감독들이 선수들 관리 잘 해줘야겠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대로요. 이 손 선수처럼 소속 구단은 물론이고 국가대표팀에서까지 뛰어야 하는 그래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신기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손 선수가 풀타임을 뛰지 못하고 쓰러지는 저런 일까지 벌어진 듯한데요. 특히 손흥민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로 이 한국하고 영국 또 심지어 이제 다른 어웨이 경기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 이런 데로 오가면서 지금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9,000km에 육박하는 한국과 영국 비행을 반복하는 손 선수와 같은 아시아권 선수에게 과도한 일정은 더더욱 부담인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대표팀과 유럽 클럽을 오가며 총 58경기를 소화한 손 선수의 이동 거리만 무려 7만 7,000km에 달하는데 이는 1년 동안 지구 두 바퀴를 돈 셈입니다. 또 출전 시간은 총 4,900분으로 경기당 평균 84.5분을 뛰었는데요. 심지어 올해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호주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고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등 살인적인 일정이 이어지면서 7개월 만에 벌써 작년 한 해 동안의 이동 거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촘촘하게 경기 일정이 짜여진 만큼 크게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손 선수를 비롯해 유럽 리그에서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들의 혹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오는 30일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와의 2연전에 나설 두 번째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합니다. 손흥민의 최근 컨디션을 생각하면 홍 감독도 이 손흥민을 발탁하는데 고민을 좀 할 듯 싶습니다. 네, 요르단과 이라크 모두 쉽지만은 않은 상대죠. 한국도 최상의 전력으로 나서야 하는데 주장 손흥민의 부상 우려 그리고 혹사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축구계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4일을 주기로 유럽 축구 경기에 나서야 하는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 예선 대표 명단에 포함되면 장거리 비행을 연거푸 이어가면서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